반지 디자인 중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인 엔게이지 반지를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 모양은 똑같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모델링 해볼 건데요.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고 응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반지의 내경을 그리고 시작하는 건데요. 원을 그려볼게요. 모델링 할 때는 네 개의 뷰 중에서 프론트 뷰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면 프론트 뷰에서 원을 그릴게요. 서클 클릭하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점을 써달라는 거죠. 원점인 0을 쓰고 엔터해주세요. 원을 그릴 때 주의하실 점, 다이아미터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레디어스로 지정되어 있는지예요. 레디어스는 반지름, 다이아미터는 지름이죠. 다이아미터가 17인 것과 레디어스가 17인 것은 엄청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이아미터를 17로 하고 원을 그릴게요. 17로 저는 지정이 되어 있어서 특별히 안 써도 되지만 여러분은 17을 쓰고 엔터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17을 쓰고 엔터. 그러면 지름이 17인 원이 그려졌어요. 그 다음 이 반지의 횡단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횡단면은 라이트 뷰에서 그릴 건데요. 자, 라인 툴을 길게 클릭해서 프롬 미드포인트 클릭해주세요. 이 반지의 4분점에다 이 선의 중간점을 찍고 시작할 건데요. 오스냅의 쿼드점을 체크해주세요. 원의 쿼드점에 클릭하고 .5 쓰고 엔터해주세요. 그러면 총 길이가 5mm의 선이 그어졌죠. 그 다음 둥그런 홀을 그려줄게요. 아크 툴 길게 클릭해서 Start and Point on Arc 클릭해주시고 끝점인 End 클릭하고 적당한 호가 되었을 때 클릭 주시면 돼요. 물론 이 선을 그 홀을 그릴 때는 역시 엔드가 체크되어 있어야죠. 이 반지의 안쪽 부분이 이렇게 각져 있다면 우리가 반지를 착용했을 때 어떨까요? 다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선을 둥글게 깎아보도록 할게요. 자, 필렛 컵스 클릭하고 Select First Curve to Fillet 나오면서 옆에 레디어스 나오죠? 레디어스는 0.7 쓰고 엔터해주세요. 직선 클릭하고 곡선 클릭하면 이렇게 필렛으로 둥글게 선을 깎아보았어요. 그러면 반대쪽도 똑같이 깎아주면 되겠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아까 그 전에 썼던 것이 똑같이 나오죠? 직선 클릭하고 곡선 클릭하면 이렇게 양쪽에 모서리가 똑같이 깎여져 있어요. 지금 이 라인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택해서 조인을 해줄게요. 조인. 그러면 이렇게 버섯 머리 같은 모양의 선이 그려졌어요. 서페이스 툴 길게 눌러서 스윕 원 레일 클릭해주세요. 자, 명령창에 셀렉 레일 나오죠? 레일 클릭하고 그 다음에 횡단면 클릭하고 엔터 해주세요. 자, 신 모양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프리덤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케이 해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라인으로 보이죠? 자, 그 이유는 자, 이곳 뷰에서 쉐이드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쉐이드. 그렇게 해서 안쪽 모양이 둥글게 깎인 엔게이지 링을 만들어 보았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반지를 드래그해서 하이드 시켜주세요. 두 번째 방법으로 엔게이지 반지를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프론트 뷰에서 시작할 거고요. 폴리라인으로 라인을 하나 그려주세요. 라인의 시작점은 원점인 0 쓰고 엔터. 다음 높이. 자, 넥스트 포인트는 8.5를 쓰고 엔터해주세요. 혹시 감이 오시나요? 우리 아까 반지 만들 때 원 그릴 때 다이아미터는 17이고 그다음 반지름은 8.5였죠. 자, 이 부분이 바로 반지의 반지름 사이즈를 써주는 거였어요. 8.5를 쓰고 엔터해주세요. 다음 쉬프트 키 눌러서 반듯하게 한 다음에 클릭. 다음 엔터. 8.5 높이의 라인이 그려졌죠? 아까 그렸었던 횡단면을 그려주세요. 이번에는 라이트 뷰에서 그리는 게 아니고 프론트 뷰에서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폴리라인의 프롬 미드 포인트 클릭하고 오스냅 툴바의 엔드점이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라인의 엔드점 클릭하고 2.5 쓰고 엔터 해주세요. 그러면 똑같이 5mm의 직선이 그려지고 그 다음 아크 툴 길게 클릭해서 Start and Point on Arc 클릭하고 엔드점 찍고 홀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 모서리를 깎아줘야 되겠죠? 필렛 커브 클릭하고 아까 했던 그 사이즈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럼 그대로 클릭해서 깎아줄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클릭. 그러면 양쪽 모서리가 둥글게 깎였어요. 그 다음 캔슬 클릭하고 O 클릭하고 Shift 키 눌러서 다 같이 선택한 다음에 조인해주세요. 그러면 횡단면이 완성이 됐죠? 서페이스 툴에서 길게 클릭해서 리볼브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리볼브할 커브는 바로 이 횡단면이에요. 횡단면 클릭하고 엔터. 시작점이 이 라인의 끝점이에요. 엔드점 클릭하고 클릭하고 올라와서 풀서클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엔게이지 반지와 똑같은 모양의 반지가 완성이 되었어요. 아까 만들었던 반지 한번 불러와 볼까요? Show Object 클릭하면 이 반지는 라이트 뷰에서 시작을 했고 이 반지는 프론트 뷰에서 횡단면을 돌렸죠.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셀렉을 아니고 셀렉을 길게 클릭해서 셀렉 라인 클릭해서 딜렛 삭제시켜 주시고요. 이 반지를 클릭해서 로테이트 시켜주세요. 키 눌러서 반듯하게 한 다음에 또 반듯하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C1레일에서 만든 반지와 리볼브에서 만든 반지예요. 모양은 똑같은데 반지에 있는 라인들이 많아졌죠. 많고 적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실 때 이 라인이 있으면 이 라인에 점을 추가해서 모양을 또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디자인을 보고 리볼브를 할 건지, Sweep 1 레일을 해서 할 건지 선택해서 모델링 하시면 되겠죠? 엔게이지 반지를 모델링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고마루 반지를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루 반지는 엔게이지 반지보다 윗부분이 넓고 깊이가 있어서 볼륨감이 느껴지는 반지입니다. 고마루 반지 역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Sweep 2 레일을, 두 번째는 Sweep 1 레일을 이용해서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디자인했을 때그 디자인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모델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Sweep 2 레일을 이용해서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 뷰에서 서클 클릭하고 1.0 쓰고 엔터. 다이아미터 지름은 17 쓰고 엔터해주세요. 라이트 뷰에서 1을 카피해볼게요. 카피 클릭하고 1 클릭하고 엔터. 그 다음 오스냅의 쿼드가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아래쪽 쿼드를 클릭하고 명령창에 point to, copy to 나오죠. 다음 점을 써달라는 건데 1.5 쓰고 엔터 해주세요. 오른쪽 방향으로 한 다음에 Shift키 누르고 클릭, 다음 엔터. 그러면 원래 원에서 1.5 거리가 떨어진 원이 그려져 있어요. 이 복사된 원을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위쪽은 사이가 좀 멀어지게 한번 해볼게요. 자, 로테이트 2D. 왼쪽 버튼 눌러주세요. 아래쪽 쿼드 선택하고 앵글 올 퍼스트 리퍼런스 포인트 나오죠? 마이너스 10 쓰고 엔터 해주세요. 선택됐던 곳은 그대로 있고 윗부분이 마이너스 10만큼 이동을 했어요. 이 부분을 미러를 이용해서 왼쪽에 똑같이 생성시켜 볼게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부분이 레일이 되는 부분이에요. 무브 틀 길게 클릭해서 미러 클릭하고 원 클릭하고 엔터. 가운데 원에 아래 쿼드점 찍고 Shift키 눌러서 반듯하게 한 다음에 엔터. 그러면 왼쪽, 오른쪽 원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횡단면을 그려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홀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아크툴 길게 클릭해서 Start and Direction and Start 왼쪽 버튼 클릭하고 왼쪽 원의 윗부분 쿼드점 클릭하고 오른쪽 원 쿼드점 클릭하고 마우스를 왼쪽으로 해서 수직이 되게끔 한 다음에 클릭 호가 그려졌어요. 서피스 툴 길게 클릭해서 스윕 투 레일을 한번 해볼게요. 스윕 투 레일 클릭하고 원 클릭하고 오른쪽 원 클릭하고 호 클릭하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고마루 반지 형태의 서피스가 그려졌어요. 안쪽 원을 채워볼게요. 서피스 툴 길게 클릭해서 로프트 클릭하고 왼쪽 오른쪽 원 커브 클릭해서 곡면이 있기 때문에 심 방향이 좀 틀어져 있죠? 이 부분을 올려줘서 클릭 한 다음에 반듯하게 한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Do Not Simply 체크하고 OK. 그러면 이렇게 안쪽에 면이 생성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안쪽 면 클릭하고 바깥쪽 면